인사하시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성공 후공 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쥐는 주먹을 내밉니다. 뭐를 내시겠습니까? 가위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성공하시겠습니다. 네, 갑니다. 왕이 둥둥 떠 있으면 네 글자로. 왕이 둥둥? 킹. 모르겠습니다. 공중전화. 공중전화. 살리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새로운 공격법인데요, 이거는. 항상 미안해하는 연예인이십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항상 미안해합니다. 누굴까요? 가수? 미안, 미안해. 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성. 이런 문제 내서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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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은? 5가요? 5가 집? 틀렸습니다.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은?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아니, 새로운 기법인데 살리시는 게 완전히 처음 보는데 이런 거는. 니는 뭐 정체가 뭐야? 뭐 뭐하러 온 거야? 웃으러 온 거야? 심판 보러 온 거야? 거의 웃었어요 지금. 아 진짜요? 나 안 웃었어요. 오페라. 그 심판 재량. 익십을 가장 많이 당하는 숫자는? 1? 9만 15. 9만 15. 자, 모자 매장 진열대 사이에 신발을 두면 네 글자로. 모자 매장 진열대 위에 신발을 두면 혼나지요. 캡사이신. 캡사이신. 부드러우시는데.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케냐? 뭘 또 케냐? 아니 근데 안 웃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 이게 막 하, 이게 너무 빈정 되시는 거는 좀 상대방 그 선수에 대한 예의가 너무 짜증나 지금. 택시 기사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타이거? 맞습니다. 근데 왜 타이거? 타 이거. 아. 이걸 룰을 바꿔. 심판 웃기는 걸 바꾸면 안 되나? 엄청 쉬운데. 1 더하기 1의 정답을 중국 사람이 말하면은 뭐라 할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 우리나라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모르겠습니다. 이다 해! 이다 해! 이걸 한 2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빵 터지는데. 이다 해! 이다 해! 아, 세다. 야구방망이가 부러졌을 때 하는 외국어는? 야구방망이 배트. 배트맨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어. 베트남어? 희한하게 살리시네. 항상 의심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젠가? 젠가를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압니다. 아십니까? 정말 가슴으로 가슴으로 불러야 하는 민요는? 에? 가슴으로 불러야 하는 민요? 모르겠습니다. 젓가락. 에? 젓가락.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음식 중에 가장 야한 음식은? 누드김밥? 아, 정답은 그게 아닌데 그게 더 정답 같기도 하고. 바삭 바삭. 아니 그거를 심판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문제 이거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이걸 심판이 정답을 그 얘기해 버리면 버섯 버섯 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컴 이거 오늘 밤새겠는데. 항문에 사는 용은 똥꾼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용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권일용.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읽는 거야. 권일용. 작은 배. 작은 배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배를. 작은 배. 모르겠습니다. 작은 배를 다른 말로 쉽새끼. 쉽새끼. 쉽 새끼. 교수님도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쉽. 아닙니다.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웃었죠? 남학생들이 자는 자리를 뭐라 할까요? 아 고추 잠자리? 정답. 쉽새끼는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지를 한심하게 그 쳐다보시는 거 아닙니까? 쉽. 예, 쉽. 아니 압니다. 쉽. 저팔계가 정육점에 가서 한 말은? 저팔계. 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정육점에 간 저팔계는? 저 팔게요? 저 팔게요? 팔게요? 정답이 뭐 한 서너 가지 됩니까 지금? 매가 싸우면? 모르겠습니다. 워메 아버지가 생선 드실 때 하시는 말은? 아버지가 생선 드실 때 먹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선 드실 때 하시는 말은? 어두 컴컴 어두 컴컴 어두 컴컴 생선 머리 컴컴 어두 컴컴 어두 컴컴 컴컴 아니 상대방이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반복으로 계속 얘기하게 있는 거야. 물리치료를 받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병을 물리치려고 아 물리치려고 병을 물리치려고 물리치려고
병을 물리치려고. 이것도 된다면서. 선생님도 내한테 이래 했잖아. 그거 듣기 싫으면 빨리 문제를 내야지. 문제 내기 전까지는 그 공격 시간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정답은 이승기입니다. 뭐야 이게? 이승기입니다. 이승기입니다. 아니, 정답이 웃긴 게 아니라, 아니 이상하게 살리시잖아. 이승기입니다. 이승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은 김대희? 군마는 반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가한 그 연예인이고. 모르겠습니다. 박보영. 박보영! 응, 박보영! 응, 그나 시간 안 돼. 저 박보영! 박보영! 그 다음날도 안 돼요. 저 박보영! 설경구가 녹으면? 예? 갑자기요? 설경구 씨가 녹아요? 모르겠습니다. 물경구. 눈설. 그런 말이 있어요. 물경구.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 그러니까 물경구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제 말은 물경구라는 말이 있냐고요. 물경구라는 말이 있어? 아, 이해를 못 하십니다. 논센스, 아재. 그럼 외국 사람 그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녹으면 뭐 물리반이에요? 그렇지요. 아, 그래요? 와, 뭐 이거는 또 새로운 또 아재 개그인데.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 인정을. 지금 그 매치 포인트야. 나 이번에도 지금 3연패야. 물방개가 영하 40도에서 얼면은? 물방개 40도. 물 한 개? 절반개? 설반개요. 왜? 와, 와. 설경구, 물경구는 되고 물방개, 설방개는 안 돼? 미술학과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미술학과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모르겠습니다. 캔버스. 캔버스. 아니. 아니. 별거 아닌데 안 웃긴데. 교수님이 하면 웃겨 이상하게. 10대5로 패배하셨습니다. 알아. 왜 보여. 내도 보여. 저도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어? 심판이? 욕심이 나서. 똥나라에 사는 고양이가. 문제에서 이미 똥나라에 사는. 똥나라에 사는 고양이가 울 때 내는 소리는? 똥나라에 사는 고양이가 울 때 내는 소리. 모르겠습니다. 똥꾸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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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아주 배우십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 공격법이 아주 독특하고 대단하십니다. 아, 반복 게임.